안녕하세요, 류청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페이스리프트에 이어서 올해 다시 좀 더 손질을 한 르노삼성의 뉴 QM6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페이스리프트한 모델을 그 다음 해에 다시 한번 손질을 해서 내놓는 경우는 사실 국내 해외를 통틀어서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르노삼성이 QM6를 다시 한번 손질해서 내놓은 것은 그만큼 국내에서 QM6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좀 더 소비자에게 설득력 있는 모델로서 판매량을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델 구성 측면이나 외모상의 변화를 제외하면은 사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LPG 모델이나 가솔린 엔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엔진과 변속기, 그런 구동계에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주행 특성 자체는 지난해 시승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엔진이 내는 힘이나 뭐 성능 측면에서는 대단히 출중하다고 하기 어려운 그런 성능을 내는 모델이고, 좀 스포티한 특성과 적극적인 운전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할 만한 그런 세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여유있고 느긋하게 운전하는 그런 성향을 지닌 운전자분들은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주행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이 아주 대단하지 않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작년에 시승했을 때도 느꼈지만 이 QM6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그다지 높지 않은 엔진의 특성을 좀 더 장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쓴 부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움직임의 틀은 좀 탄탄하게 맞춰놨으면서, 탄탄하게 맞춰놓은 것을 좀 더 여유있게 늘려놓은 그런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이런 특성은 가속할 때 앞이 들리고 제동할 때 앞이 가라앉는 이런 피칭이라고 하는 움직임을 좀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QM6에서는 움직임 자체는 어느 정도 크지만은 가속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엑셀러레이터 반응도 대단히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이 상당히 누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웬만큼 이제 좀 급하게 가속을 하려고 해도 차체 앞쪽이 이렇게 뜨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구간에서 차가 흔들흔들거리는, 앞뒤로 흔들거리는 그런 특성들은 크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시승하고 있는 LPE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차체 뒤쪽 적재 공간 아래쪽에 어느 정도 무게를 차지하는 도너 탱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좀 더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승했을 때에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전체 QM6 어떤 움직임의 안정감이라든가 차분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 LPE 모델이 좋은 편에 속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승하고 있는 지금도 그런 느낌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르노삼성은 LPE 엔진이 가솔린 엔진과 성능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낸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은 QM6에 들어가 있는 가솔린 2.0 엔진의 성능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일반적인 다운사이징 엔진들과 비교를 해도 그렇게 성능이 뛰어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좀 더 여유있게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정도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시승하는 상황에서는 저 혼자 차에 탄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에 실리는 무게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차에 어른 5명이 꽉 차고 짐칸에 짐까지 실은 상태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겠죠. 대신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CVT 변속기를 집어넣은 걸로 보입니다. 엔진의 출력은 떨어지지만은 이런 떨어지는 출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범위를 변속기가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엔진 회전수를 어느 정도 높게 쓰는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자주 나타나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엔진 특성상 회전수를 어느 정도 높이더라도 엔진의 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지는 걸 제외하면은 진동 특성 같은 것들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LPG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폭발력이 작기 때문에 엔진 회전수를 높이 끌어올려도 회전 질감이 이렇게 많이 나빠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LPG 엔진 차에서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는 차가 정지해 있을 때 공회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엔진 진동 자체가 아주 작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젤 엔진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하게 그렇고 가솔린 엔진 모델과 비교를 해도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진동이 적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공회전 상태인데도 스톱 스타트 기능이 작동을 해서 엔진 시동이 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진동이 작습니다. 뭐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엑셀러레이터를 좀 깊게 밟더라도 차가 훅 하고 나가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지 않고 부드럽게 가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거칠게 운전한다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속 자체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출력의 여유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짐을 많이 실었을 때나 이제 지금과 같은 오르막을 오를 때는 가속감이 좀 더뎌지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회전수를 끌어올려서 좀 가속을 빨리 하고 싶을 때에는 가솔린 엔진 모델과 다르게 인젝터 쪽에서 LPG 엔진 특유의 조금 소음이 약간 들리긴 하지만은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의 미미한 소음이 더해집니다. 실내는 뭐 방음 처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음들만 제외한다 그러면은 차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가 엔진 쪽 또 배기음 같은 것들은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상당히 좀 실내가 조용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다만 터널 부분을 지날 때에는 다른 부분들의 소음보다는 유리창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음이 조금 더 또렷하게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쓰던 S-Link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요. 한계는 있지만은 최근 나온 SM6나 XM3 같은 모델에 들어가 있는 새로운 이지링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용 편의성이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나올 모델에는 개선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좀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를 평가할 때 흔히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가성비, 가격대, 성능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 QM6는 뭐 성능 측면에 있어서는 장점이라고 내세울 만한 그런 부분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평범한 운전자들이 평범하게 차를 쓸 때에는 그럭저럭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무난한 성능을 내고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차의 실내 꾸밈새라든가 어떤 조립 마무리, 이런 깔끔한 실내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나쁘지 않고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아닌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LED 헤드램프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심미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추가되고 보완된 것들은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트림에 따라서는 그동안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ADS 기능도 일부 보강이 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가격 대비 그저 합리적인 그런 구성을 좀 더 알차게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젤 엔진이 없어지면서 앞바퀴 굴린 모델만 남게 된 그런 특성을 봐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지만은 무난한 성격의 세단을 생각하시던 분들이 SUV로 전환을 하는데 어느 정도
중간 증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마 새 QM6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런 특성은 뭐 New QM6가 나오기 전 작년에 출시된 더 뉴 QM6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기아를 비롯해서 뭐 몇몇 업체들이 차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상품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호 삼성 같은 경우에도 뭐 글로벌 차원이 아니고 이제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작은 규모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품성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QM6 같은 모델은 수출보다 내수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맞춰서 상품성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갖출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성능은 무난하지만 그죠? 일상적인 승용차로서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꾸밈새 장비들을 갖춘 상품성 측면에서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여러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운전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찜찜한 그런 느낌도 있으시겠지만 일반적인 승용세단 정도에 무난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적절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지만 이렇게 해서 르노삼성의 뉴 QM6의 시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